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1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어제보다는 소리. 현재 완료는요, have 또는 has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plus pp가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여러분, 과거로 해석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현재 완료는 뭘로 한다? 과거로 해석을 한다. 여러분, 이 현재 완료 이네 가지 용법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영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은 시험 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현재 완료를 어떻게 제가 딱 1분 만에 정리를 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완료에 나오는 이 have plus pp가 조동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해제를 부정해라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낫을 쓰면 돼.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지금 의무문으로 형태로 이렇게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의무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have나 해제를 앞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끝났죠? 한번 더. 현재 완료는 뭐다? 과거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조동사 취급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이네 가지 용법을 내가 1분 만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준비 땡 하고요. 시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는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좀 이따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험, 기억으로 시작하는 계속, 기억으로 시작하는 결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완료.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세 가지. 그 다음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 완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담배를 경험하면 계속 피워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피워야 됩니다. 자, 이네 가지 용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특징으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몇번 했냐? 한번 했냐? 두번 했냐? 한 번도 안 했냐? 이런 빈도부사가 있잖아요. Hardly, 거의 하지 않았다. Never, 결코 머무하지 않았다. Often, 자주 한다. Two times, 두 번. Three times, 세 번. Ever, 이전에 또는 before. 이렇게 빈도부사가 주로 있으면 우리는 이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이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은요, 그 문장에 how long, 얼마나 오래, since, 뭐뭐 이래로, for, 뭐뭐 동안, so far, 지금까지 이런 시간 부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요, 그 동사가 여러분 lose나 by 두 개가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lose, 즉 동사에 lose나 by가 있으면 우리는 현재 완료 용법 네개 중에서 이걸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료는 딱세 개, just, 그 다음에 already, 그 다음에 yet.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완료라고 합니다. have gone to는 어디 어디에 가 있다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have been in 그러면 어디 어디에 머물러 오고 있다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to는 경험 갔다 왔다 세 개를 추가하여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적인 문법 설명은 들었고요. 뭐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우, 이번에도 소리. 여러분, 이제 금방 배웠던 이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그대로 위에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풀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이걸 풀기에 앞서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딱 됐을 때 우리는 문법을 좀더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징의 네 가지 용법 갖고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안 되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rite to John. I have already done it. Already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위에서 한번 찾아봐요. 여기 있잖아요. 원래요. 그러죠? 뭐요? 완료 영법입니다. 그 다음에 has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줘야겠죠? 갔다 왔다. 그러면 뭘 나타내요, 여러분? 경험을 나타내겠죠. 여기 있잖아요. 경험. 그죠? 그 다음에 has lost. 그는 그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현재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lose나 by가 있으면 우리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죠? 자, for a decade. decade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for가 있어. for가 있으면, for가 어딨냐? 여기 있죠. 뭐뭐 하는 동안. 그러면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yes 있잖아요. yes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부정문에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yes은 부정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완료의 용법을 씁니다. 6번. I have ever. ever가 있으면 뭐다? 이전에. 그래서 뭘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낸다. I have known him. 나는 그를 알았다. For years. 몇년 동안. For years요. For가 있으면 우리는 뭐다? 계속 일하더라. Tom has lost his bike. Has lost. 그의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Lose에 가서 lost가 있다. 그래서 뭐다? 결과. 끝. 암기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12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동사의 12개가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를 쓸까요? 과거를 쓸까요? 미래를 쓸까요? 그 12시제 중에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시간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뭘 적어? 과거를 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나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공식 2 곱하기 2는 4,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든다. 그 다음에 오징어 다리는 10개다. 이러한 불변의 진리는 현재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뭘 적어? 미래를 적으면 돼. 그 다음에 금방 배웠던 우리가 현재 완료 있죠? 네 가지 용법에 나오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뭘 적으면 돼? 현재 완료를 적으면 돼. 그 다음에 by 플러스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이 있으면 미래 완료를 적으면 돼요. 즉, 시간 부사가 12시제를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을 구별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것 딱 나와요. 뭐?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시간 부사.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뭘 적어야 된다고? 그렇죠. 과거를 적어야 돼.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에 있으면 뭘 적어야 돼? 그렇죠. 뭘 적어야 돼? 현재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해석이 뭘로 된다고? 그렇죠. 뭘로 된다고? 과거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하고 현재 완료가 함께 땅땅땅 쓰이면 해석이 잘 맞아떨어져. 근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하나만 더. 이 왼도요. 시점을 나타내. 네 언제 그것을 샀냐?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왼도 현재 완료와 함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아우, 소리 잘 난다. 잘 나네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 봐봐요. 제가 문제 7문제를 넣어놨잖아요. 이렇게요. 자,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땅. 아, 왼손보다 오른손. 아우, 좋아.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다 치고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st Monday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야. 근데 이건 현재 완료고 이건 과거야. 당연히 뭐가 되겠다? Didn't rain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 2번도 여러분, last Christmas, Christmas, last Christmas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뭘 적는다? 과거를 적으면 된다더라. 그 다음에 a few days ago,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있다. 뭘로 적는다? 이렇게? 과거로 적는다. 그 다음에 4번도 이렇게 yesterday가 있다. 뭘로 적는다? 과거로 적는다. 됐죠? when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현재 완료 왔으면 된다 안 된다? 과거 시간이나 when은 현재 완료 왔으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뭘로 적어야 된다? 과거로 적어야 된다. before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경험을 나타낸다. 아, 그러니까 뭘로 적어야 된다? 현재 완료로 적어야 된다. 7번에 yes 있잖아요. yet도 뭐요? 완료를 나타낸다.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완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뭘로 적어야 된다? 현재 완료로 적어야 된다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멈춰 세워놓고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I have read the Little Prince three times. Three times.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에서 뭘 나타내? 경험을 나타내. 자, 시간 부자 just.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already. 그 다음에 ever. ever가 있으면 뭘 나타낸다? 경험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has gone to 어디 가 있다?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2번으로 넘어. Have you ever been to? 자, ever 있죠? 그 다음에 have been to 어디 갔다 왔다. 뭘 나타내? 경험을 나타낸다더라. Just for 5 years before.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자, 이 찾으셨나요, 여러분? ever가 있으면 뭘 나타내요? 경험이잖아요. 뭐뭐 해본 적이 있느냐? 경험을 나타내니까 3번을 쓰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요. 여러분, never가 들어갈 위치는 have 플러스 pp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해제는 조동사 취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맞네요. for가 있으면 우리는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여러분 계속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완료랑 쓰면 됩니다. 근데 3번에 나오는 last weekend는 과거단 말이야. 이렇게 현재 완료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더라. 2 weeks ago 이것도 과거다. 이렇게 현재 완료랑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Jim has yet finished lunch요. 여러분, 이 yet은 어떤 문장의 부정문에 쓰인다. 낯이 있는 부정문에 쓰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문장이죠. 4번,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Last year는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있으면 동사 시제를 뭘로 적어야 돼? 그렇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는데 현재 완료인 has gone to랑 쓰였네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when to로 고쳐야 돼요. when to. 자, 그는 갔습니다. South Africa, Africa의 last year.
자, 여러분 이렇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관련되어서 두 가지 걸 배웠네요, 여러분. 현재 완료와 쓰면 안 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when, 그리고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이두 개만 잘 주의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여러분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과 관련돼서 소설형은 여러분 다른 게 나와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